재개발,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시공사가 조합원들과 당초 약속했던 공사비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요. 서민들은 갑갑하기만 합니다. 이정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7년째지만 철거하다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. 시공사가 당초 제시했던 공사비를 올리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지난 2003년 3.3제곱미터당 239만 원을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4년 후 본계약을 할 때 157만 원이 오른 39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. 건설사는 물가 상승률분 외에 공사비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며 이렇게 공증까지 해줬습니다. 재개발의 꿈에 부풀어 삶의 터전을 내준 주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. 공사 금액은 오르지 않을 것이고 25평에 25평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건축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그런 그 사업비의 상승과 그리고 이제 그 조합과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다 보니 그 공사비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. 1,300여 가구가 들어설 이 재개발 지구도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금융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이 빚어져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.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소송이 벌어질 경우 사업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.